오늘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요. 이제 배열을 배울 거예요, 배열. 그래서 뭐 직각 배열, 원형 배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같은 형상을 일정한 간격으로 쭉 나열하는 뭐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 직각과 원형 중에 원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쪽그 직종에 종사하시다 보면 이렇게 생긴 형상들이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려진 도형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도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형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정도는 그려 주셔야 돼요. 우선 원을 하나 그려 주시는데, 원은 큰 원을 하나 그리면 돼요. 파이 100파이짜리로 해서 100파이 100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파이짜리 원이 그려졌으면은요, 여기 명도, 그러니까 3시 방향이죠. 3시 방향 또 0도 방향 또는 12시 방향, 여기는 이제 90도 방향이 되겠죠. 90도 방향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또 그립니다. 여기 원은 이제 10파이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둘 중에 하나만 그리세요. 이둘다 그리신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한 데다 그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2시 방향을 선호하는 편인데, 또 어떤 분들은 3시 방향을 또 선호하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선 있죠? 요 선은 센터 선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PC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피치 센터 뭐 다이아멘트 해가지고 뭐 피치, 그러니까 센터, 센터 선? 단어가 헷갈리네. 원의 센터 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데. 자, 그러면 먼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100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센터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TS 한0.3 정도로 해서 간격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12시 방향, 12시 방향에다가 10파이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제가 그려달라는 건 요렇게, 선을 좀 완성시켜 달라는 거죠.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명령어를 이제 배우실 건데, 명령어는 AR 치시면 돼. AR 엔터. 이 어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레이, AR 엔터. 그럼 AR 엔터를 치시게 되면 그 도형 선택하라고 뜨죠? 도형 선택. 그러면 우리는 그 10파이짜리 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또 선택이 끝나면은 또 엔터 치시고. 자, 엔터를 또 치게 되면 밑에 뜨죠? 직사각형, 경로, 원형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 원형 둘 중에 하나 씁니다. 현재 우리가 원형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PO 엔터 치시면 돼, PO. 피오 엔터. 그러면은 이제 피오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뜨냐면, 중심 축또 중심점을 찍어달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배열을 할때 중심이 되는 건 어디냐, 이 파이 100짜리 요 센터, 그원 센터인데, 요원 센터의 중심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 뜨죠. 이거는 이제 기본값이 들어가서 그래, 기본값이 들어간 그 미리 보기가 뜹니다. 그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I로 넘어가서 I가 항목이에요.
I 엔터 치시고. 그럼 I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개수를 말하면 개수. 전체 개수. 지금 전체 개수 6개 잡혀있죠. 근데 나는 개수를 8개 늘리고 싶다. 그러면 8 엔터 치시면 8개 늘어나요. 한번 8 엔터 한번 쳐보세요. 8개 늘어나죠? 8개. I 엔터 치시고 8 엔터 치시면 돼요. 또는 7엔터 한번 바꿔보시고, I엔터 치시고 7엔터 한번 바꿔보시고, 이렇게 해서 개수가 변화되는 게 보일 겁니다. 한번 조절하세요. 요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채울 각도라고 해서 F 있죠, F. F 한번 쳐보실래? F 엔터? F 엔터 치면은 밑에 커맨드 창이 360도 뜨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360도 안에, 360도 한 바퀴 안에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개수를 나눠가지고 그 나눈 그 이제 균등한 값이 나오겠죠? 나눈 값만큼 이제 배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80도로 얘를 바꾸겠다. 180도로 바꾸게 되면 전체 180도 안에서 8개가 나열이 되는 거고, 나는 270도로 바꾸겠다 그러면 270도로 바꾸게 되면 270도 안에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I와 F만 먼저 신경을 쓰세요. 여기 이제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설명 하나 더 드리자면, 180도로 했을 때 반만 그려지잖아요. 반만. 이때 나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방향. 방향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180도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80도 넣어주면 방향이 뒤집혀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엔터 한번 더 치시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선 진행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럼 쭉 진행할게요. 자, 먼저 PCD라고 해서 피치 1 지름 요거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신 다음에 AR 엔터, 그 다음에 도형 클릭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PO 엔터, 그 다음에 이 배열이 될 요 빨간색 중심 센터선이죠. 센터선을 클릭, 센터선의 중심점을 클릭, 그 다음에 미리보기 뜨는데 미리보기 무시하시고 I 엔터, 내가 원하는 개수 집어넣고 8개, 예를 들어 8 하겠다, 8개 엔터. 그 다음에 각도 F 엔터, 뭐 180도 하겠다, 180도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변경해 주시고 다 끝났으면 엔터 한번 치시면 돼. 그러면 완성이 됐다. 자, 그리고 얘랑 이제 세트 메뉴로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세트 메뉴로 들어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X가 뭐죠? 분해죠? 이 분해를 또 많이 또 활용을 해요. 분해. 그래서 요거 그리신 다음에 X 엔터 치시고 분해 한번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지울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이거를 분해를 안 시키게 되면은 전체 다 지워집니다. 불로 이게 블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을 마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거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거로 갑시다. 먼저 그림 이미지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지로. 우선 우리가 이제 그릴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부품을 많이 보게 되냐면, 이런 형상을 또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전에 아마 이런 걸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CNC 선반에 머리센터 교육을 안 해서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좀 설명이 안 할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CNC 선반하고 머리센터에서 깎은 그 부품들 있잖아요. 그거는 완성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성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다른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 조립 공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도장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가지 공정들이 들어가는데, 뭐 다른 공정을 무시하고 이 조립공정 같은 경우에는 체결,
체결이 필요한데, 체결 개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밥풀로, 제가 최근에 아버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풀이 없어가지고 밥풀로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 이름 써놓은 종이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를 밥풀로 해서 붙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세요. 용접. 여기 용접을 배우다 오신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용접. 용접도 체결이에요. 그리고 뭐, 리베팅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끈으로 묶으셔도 되고, 아니, 본드칠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서 조립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쓰는 조립 방법은 뭐냐면, 볼트 체결이지, 볼트. 나사. 여러분이 한번 나사를 배우실 텐데, G76. G76만 배웠나요? G92도 배웠나요, 혹시? G92 배우고 G76 배웠어요? 그럼 다 잘 배우신 거고. 그럼 나사 가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사라는 거는 조립을 한다는 뜻이, 조립. 그래서 순나사와 앞나사를 깎는데, 대부분 그 순나사, 앞나사를 통해가지고 부품들을 조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여기 이 판에다 진짜 나사를 내는 경우도 있죠. 나사를 내는 경우는 희박하고, 여기에 구멍만 뚫어요. 구멍만 뚫고 이 가운데 볼트와 너트가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를 쓰는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직접 나사를 내게 되면은, 나사가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나사가 이제 마모가 되잖아요. 나사가 마모가 되면은 이제 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저. 그럼 여기다 직접 나사를 내게 되면은, 이 나사가 마모됐을 경우 이 부품 전체를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들은 구멍만 뚫어놓고, 나머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 너트로 마모가 되면 쉽게 교환만 하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 카운터 보아라는 볼트 머리 묻히는 또 그런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된 형상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실 도면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볼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말 그대로 구멍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이제 파묻히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가공 방법이 있으니까 카운터 보아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상들을 도면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도형을 많이 이제 그리죠. 이때 쓰는 그런 기능이 직접 그리시는 방법도 있지만, 뭐 대칭 복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레이 기능, 직각 배열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여기 간격이 40이다.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배열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구멍 크기는 파이는 9, 그 제일 작은 거. 그다음 큰 거는 파이는 한 16 정도로 해서 원 두 개를 그려 가지고 한번 요 배열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요 사이즈, 전체 판때기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되냐면, 요거는 120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60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판때기 사이즈. 그럼 먼저 판때기 사이즈 먼저 그려놓고 이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직사각형 명령, RC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 120에 세로 60짜리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RC 명령을 이용해서 한 점 찍고 골뱅이 가로 120, 세로 60.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골뱅이. 120, 60.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 X 엔터 치셔가지고 분해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간격이 10mm 간격이에요. 10mm만큼 옵셋 해주시는데, 여기 10mm, 여기 10mm 하시면 돼요. 두 군데만. 그래서 도면을 그리자면은 이제 분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5엔터, 10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10mm, 여기 10mm, 여기 이제 중심선 하나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 원을 그리시면 되겠죠. 원. 원은 파이 9짜리와 파이 16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아, 두 개죠.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파이 9짜리, 그 다음 파이 16짜리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판때기 크기에 비해 구멍이 좀 너무 큰데,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어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레이 들어갈게요, 이제.
파이 9, 파이 16. 원 그리기.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5 엔터 하셔가지고, 10mm 옵셋. 이렇게 해서 진행했구요. 자, 다 됐으면 시작합시다. 이제 AR. AR 엔터. 도형 클릭하셔야겠죠? 도형은 원 두 개 클릭하시면 되고. 자, 봅시다. AR 엔터. 그 다음 원 두 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엔터 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옵션. 옵션은 R. R 엔터. 자, R 엔터 칩시다. R 엔터. 그 바로 미리 보기 뜨네요. 그죠? 미리 보기 바로 뜹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옵션이 있는데, 필요한 옵션이 어떤 거냐면, 먼저 개수, COU 있죠? COU. 개수를 먼저 클릭을 좀 해주시면 돼요. 개수. COU. 여러분 주의할 점은요, 얘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나눠서 개수 집어넣어요. 기억해 두시고, COU 눌러 입력해 주시면 COU. 먼저 가로 방향 봅시다. 가로 방향 네 개를 집어 놓치면, 잠깐만, 지금 현재 4개 잡혀 있나? 두 개를 줄입시다. 두 개를 줄여주시고, 가로 방향 2개. 그 다음에 행이라는 건 세로방향이지. 세로방향인데 두 개로 줄여주시면 두 개. 2, 2를 바꿔주시면 되죠. 2, 2. 첫 번째도 2, 두 번째도 2. 첫 번째는 가로방향이고 두 번째는 세로방향이에요. 이 개수 방향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S. S를 치시면 돼요. S. 그래서 여기 2, 2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 간격두기. S 엔터 치시면 돼요. S.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가로 간격과 세로 간격 뜨는 건데, 얘는 거리값 봐야겠죠? 100mm와 40mm. 잊어 먹지 마시고. 그러면은 S 엔터 치시고, 그다음에 간격 첫 번째 100 넣어 주시고, 두 번째 간격은 40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어레이가 진행됩니다. 100에 40.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뒤집고 싶을 경우에는 다시 S 엔터 치시고요. 난 방향을 뒤집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면 방향 뒤집혀요. 보이시죠? 방향 뒤집히는 거? 마이너스 40 넣어주면 방향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할 때는 마이너스 값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는 플러스 값 넣어주시면은,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배열을 완료시키고요. 다 됐으면은 엔터. 엔터 치시고,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어. 얘도 폭파시키겠지. 폭파? 익스플로러 폭파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수정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기능으로 입력을 한다. 그래서 S 엔터 치시고, 가로 간격, 가로 거리값 입력, 세로 거리값 입력. 그래서 가로 거리값이 얼마였냐? 100이었죠? 세로 거리값은 40.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했고요. 다시 복습 들어갈게요. 이제 한번 참고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기. 반대로 5엔터 10엔터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다가 이제 기준 원을 그릴 거예요. 반대쪽에다가 파이는 좀 작게 하겠습니다. D값은 한 6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큰 파이 D값은 한 12 정도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요걸 이제 어레이 할 거예요. 배열 요 형상을. 그럼 마찬가지 AR 엔터. 그 다음에 도형 두 개 클릭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R 엔터, 직사각형 배열. 자, 먼저 기본값 뜨죠? 무시하시고 COU.
먼저 간격은 거리 개수는 두 개 두 개 2 엔터 2 엔터 개수 두 개 두 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 S 엔터. 자, 첫 번째 가로 간격은 100mm인데 마이너스 100mm죠? 방향이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 100mm.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격은 플러스 40mm. 이렇게 간격이 배열이 됩니다. 다 됐어요. 엔터 한번 치시면 되겠고요. 끝났죠? 끝났으면은 폭파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 작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작업이라는 건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얘는 이렇게 중심선 무조건 그려주셔야 돼요. 중심선 무조건 중심선이 끝이 중심선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쁘게 그리셔야 되니까 선을 우선 대충 그려놓고 난 다 끝났으면은 이제 LEN 기능을 이용해서 끝에 살짝 삐져나오게끔 적당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대신에 삐져나올 때 튀어나온 이 거리값은 일정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쁩니다. 여기까지는 그려주셔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도면 검토 다 했는데요. 다들 잘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약간 소소한 거 틀린 거는 뭐 이제 넘어가고 여기 하나 좀 봐주실 게 뭐냐면 보니까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잠깐만 보실래요, 여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잘 그리세요, 그리시는데, 문제는 이거 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선이. 일단 여기 외형선이 하나 있고,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면 잘 보셔가지고, 이게 선이 겹치지 않게끔 해주세요. 선이 겹치면 하나는 무조건 지우셔야겠죠. 근데 보니까 지금 빨간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어요, 지금. 이런 선이 겹쳐져 있는 거. 그런 것만 잘 보시고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아직 여기 좀 마무리가 좀 아직 안 되는데 요거 좀 신경 써주시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놓치세요. 이거 살살 차근히 잘 봐가면서 하셔야 돼. 요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 중에 이거 도면 안 보내신 분들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돼가지고요. 그리고 요거 잠깐만 이거 형상이 제각각 틀리던데 이거 그리시는 거 보니까 이거 잘 좀 보고 다시 수정 좀 해주세요. 요 이 부분이 뭐 이상하게 그리시던데 보니까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요건 한번 봐보세요.